아니 이게 상토야 상토. 상토 요 상토는 자 이 씨앗이 그 쌀알같이 작은 그 씨앗이야. 이것을 이제 여기다가 씨앗을 심을 거야. 여기 이제 포트에다가요? 네, 요 포트가 요 포트에다가 이렇게 흙을 담아. 담아. 이거를 꽉 누르면 안 되죠, 그냥. 아니지, 이제 처음에는 눌러야지. 근데 이게 그러면 철 위에 넣고 또 찍자. 아, 흙이 이렇게 빡빡하게 들어가면 물이 안 들어간다던데. 아니야, 얘는 여기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받쳐서 이렇게 딱 눌러. 이렇게. 그러면 씨앗 들어갈 구멍이 나오잖아. 여기다 놓으면 돼, 씨앗을. 그래 놓고 그냥 살짝 덮어주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토말린 상추, 탑그린 상추. 이거 뭐다 그럽니까? 포토. 포트. 포토? 아, 포트. 몇 개짜리입니까? 150입니다. 아, 150 포트입니다. 아, 150. 150? 이게 한나라 누르면 깨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할 때. 150이네. 이빨 쳐갖고 이렇게 쭉 같이 눌려줘. 15개. 이렇게 하면 밑에 것도 가져지고, 다음에 씨앗을 넣어도 그게 또 살짝 덮어줄 수 있죠. 이게 통상 심는 건 자기 크기의 1.5배를 심는데, 1.5배. 이게 깊이가 1.5배. 이게 거점 살짝 넣고 그냥 살짝 덮으면 되는 거야. 얹어놓고 살짝. 그렇지. 이게 막 깊이 엮으면 발아야 되는데 속도도 있고, 얘가 뚫고 올라오는데도 시간이 걸려. 뭐 얘는 상토는 최소한의 영양분과 그다음에 청정해. 얘는 목균, 살균 소독이 돼 있는 거예요. 양분이 많은 건 아니에요. 얘가 묘목이 요만큼 클 때까지만 먹여주는 양분만 있어. 그래서 여기다 갖다 잡고 놔두면 처음에 잘 요 정도 크다가 내려지면서 죽어버려. 죽어. 영양분이 없으니까. 오래 버리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얘가 묘목이 이제 파종이다 그러잖아. 여기다 하는 게 파종해가지고 정식 전에 3주 정도. 3주에서 4주 되면 다 정식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커. 뭐 뿌리가 싹 감싸는 거지.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땅에다가 묻는 거야. 땅에다 심어야 돼. 그 역할을 하는 거야, 얘는. 얘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크다가 죽지, 이제. 이거 내가 말했잖아. 2주, 3주다고. 얘는 봐봐요. 안에 스트로플도 있지. 영양분. 스트로플이에요? 최소한의. 이거 영양... 스트로플이 아니고, 펄라이트라고 돌이야. 돌가루, 돌가루. 아, 돌가루. 최소한의 영양분과. 돌가루, 굉장히 가벼워. 1200대로 돌을 튀게 뿐 거다니까? 아, 그래. 뻥튀기 만들어서, 뻥튀기. 라이트, 돌. 돌. 나중에 이게, 여기. 제올라이트, 펄라이트 종류가 다 있어. 흙으로 돼 있으면 뿌리 발육 상태도 이상해. 근데 얘는 나중에 3, 4주 돼서 딱 뽑으면. 여기. 막 그냥. 감겨가지고요. 뿌리가 잘 발달해. 그건 이게 흙이 없을 정도로 뿌리만 있어. 뭐 스트로폴 같지. 이거 돌이야, 돌가루야, 돌가루. 아, 돌이요? 왜? 무조건 한번 갈아야 돼. 펄라이트. 이제 갈아야 돼. 이것은 걔를 이제 씨앗에서 발하기 위한 조건을 갖춘 거고, 얘기, 성장은 못 해, 성장은. 애기가 어째? 볼게요. 애기가 그 독소나 이런 데 노출되면 아프잖아. 네. 그 얘기하면 면역력이 없단 네.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균이야, 무균. 예를 들어 여기다가 막 그 소고름 막 해놓으면 막 소고름이 전개되지 않은 건데 거기다 해보면 얘가 병이 와버려 얘기 때부터. 아. 그리고 그 모든 게 그래 식물에 옮겨 심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로 거름을 하면 다 죽어 감염돼서. 아 거점 90% 이상이 죽어. 이게 얘가 옮겨 심었어? 그러면 물만 주는 거야. 물은 공기하고 접촉을 차단해줘야 얘가 땅의 성분을 그 받아들이면서 또 지 뿌리도 이렇게 하는 게 공기가 들어가면 말라서 죽어. 여기 바깥에 내놓은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물을 존나 주는 거야 처음에서 심으면. 뭐? 이따 심을 거야. 뭐? 상추. 상추. 열무 뽑아가면 열무 뽑아. 이 상토를 좀 덮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물만 주면은 얘가 싹이 나와 이제. 싹이 나와. 그래갖고 한 2주에서 3주 되면은 한 요 정도 커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뽑아서 땅에다 심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씨앗으로 사면 제가 한 통에 2,000원인데
요게 몇 잎이냐면은 뭐 하여간 한 거의 한 막 한 3,000잎 정도 돼요. 3,000개 정도의 씨앗이. 이것을 2,000원을 요거를 10개를 만들 수가 있는데, 저 우리 종묘사에 가면 하나에 이런 거 1,500원, 2,000원씩 받아요, 이제.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자급자족을 해요. 여기서 씨앗을 넣어가지고 키워서 우리가 땅에다가 이제 저기 지금 열무 뽑고 있죠? 거기다가 이제 다시 또 우리가 이거 심을 거예요. 한 10판만 만들어 볼게요. 10판. 하나씩만 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해봤죠, 학생님들? 네. 이제 한번 해보자. 요건 이제 청상치, 청상치. 아, 요거 씨앗 좋다. 요거 경로우대용이다. 경로우대. 학생들은 작은 거래. 오늘 열무 같다. 자, 씨 하나씩 나는데. 옛날에는 발화가 안 되니까 막 두 개, 세 개 났는데. 근데 쌍추야. 어, 이것도 좋다. 요거 지금 150이니까 100개 정도면 될 거야. 자, 모자라면 또 넣고. 아, 이거 좋네. 이번에 쌍수 잘 받았네. 아, 모자라 같다, 시가. 나는 이게 1,000입이나 던져놨더니 왜 이렇게 이런 상태 나오냐, 요즘. 한 300개네요. 그럼 세 판뿐이 안 되네. 에이씨. 색깔이 다 틀리구나. 또! 또! 요거 한 판만 하고 자기 하던 일 하면 돼. 네. 또! 또! 할 사람! 진짜 잘 보인다. 두 개 들어간 거 있다. 또 할 사람! 네, 갑니다. 해봐. 그럼 가져가. 그리고 자기 이름 적어놓은 거, 저 화분 있지? 그거 수확도 하고 풀 좀 매, 풀. 풀. 자기 거 풀. 이거 더 사야 되겠다. 다음부터 또 사야 되지. 여기 일단 떠오르게 딱 앉아서. 형 너무 많이 하지 마. 이거 없네. 이거 알이 왜 이렇게 됐냐? 원래 완전히 거석인데. 그래서 2,000잎이야 보소. 300 300개 들었네. 300개. 어? 아니 이것뿐이 안 되냐 이거? 300개씩인게 세 판 9판 나오네. 9판. 이거 알이 완전히 좋네. 아, 계속 먹으니까. 맞아, 그래. 다 돼버렸네. 여기 하나 안 됐어. 바로 저녁으로. 오케이. 참고로, 대부분의 씨앗은 얼마나 깊이 심냐. 땅속 밑에까지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 크기 1.5배만 심으면 된대요. 1.5배. 그래서 1.5배.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건 거즘 싹 덮으면 되기야. 살짝. 아, 나무 씨? 씨를 하나도 없이 해야 되겠다. 야, 섞여도 상관없어. 어차피 쌍수니까. 형, 여기 찍어, 여기. 이게 노지 키우면은 안 돼. 하우스에서 육류를 해야 돼. 그냥 비가 오면 다 빵꾸 나 볼 거 아니야. 씨앗이 튀겨 나가버려. 빵울에. 죽었어. 아. 요건 모종, 요거 모종이고 증식이라 그래. 이제 정식. 옮기는 것을 땅에다가 옮겨야지 이제 얘들이 커. 여기서는 그냥 씨앗 발아해서 응? 저기 나가서 살 정도밖에 안 돼. 여기다 계속 놔두면 다 죽어버려. 영양분이 없으니까.
얘네들 뭐 유기물이나 무기물 무가약간이야. 그 무균 처리된 거야. 무균 균이 없어. 균이 이거 상토는 노지에 나가면 이제 병이 오지. 나비나 벌레들이 알을까? 그럼 알은 어떻게 되냐? 알들은 살라면 어떻게 해야 돼? 뜯어먹어야지. 그게 그래서 병이 오는 거야. 그걸 뜯어먹으니까.